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 리카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어비스 숨겨진 바닷길에서 내탕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할 건데, 시청자분들이 뭐 또 찾았대요.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고마워 상자 받아가지고. 자, 여러분들, 그리고 오늘 패치를 했는데, 고마워 상자를 따시면은 백기사가 나온대요. 예, 네, 그래서 백기사를 꼭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반복 퀘스트도 있기 때문에, PC방에서 스탠할 때마다, 고마워 상자 5개씩 줍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 다음에 뭐 1시간마다 집에서 2개씩 받으세요. 여기 있는 거 저도 한번 까볼게요. 백기사 뜨면 진짜 레전드. 자, 한번 레타운 가볼게요. 고고. 됐어. 자, 나왔어. 자, 그 다음 어떻게 해? 차 돌려? 자,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 자, 나왔거든요. 여기서 잘 보세요. 자, 음악에 따라서. 아, 저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? 설마? 와, 잠깐만. 아, 근데 정말 튕겨 나가는데 이거? 삭제를 잘해야 되나? 오케이,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케이. 와, 뭔데 이게? 와, 지리네. 요겁니까? 와, 야, 근데 여기 안 움직이신다, 야. 잠깐만. 살짝 그냥 해보자. 여기야 끝이에요. 여기서 빠지면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, 맞지? 거기서는 빠지면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. 어, 신기하네. 저기 꽂히는 방이야, 얘들아? 끝이야. 아, 여기 숨꼭자리네. 숨바꼭지 자리다. 다른 데는 가는 데 없네. 다른 데는 가는 데 없네요. 난 맵탐험의 달인이기 때문에 어가는 금방한다. 좀 어렵긴 하다 이거. 무난에 성공하기는 어렵다. 다른 데는 없나? 여기서 또 다른 데는 없어?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뭐 따라 저 밑에도 있는데? 야, 여기도 있네. 나 찾았어 지금 얘들아. 어, 얘들아, 나 찾았거든 지금. 바로 찾아버렸지. 숨바꼭질 달인이 진짜 바로. 자, 바로 찾아버렸지. 애들이 미쳤다고 하죠. 네, 바로 실시간으로 찾았지. 얘들아, 나 다른 거 찾았어. 보인물 아니냐? 아, 와, 뭔데 여긴 또? 아, 밑에 떨어졌다 이거. 아, 야, 반대편에도 있어 얘들아. 반대편에도 지금 뭔가 잘 알려준 메타몸인데, 메타몸에서 플러스로 택하니까 찾아버린, 실시간으로 찾아버리는 글라스. 꽃에는 가지냐 얘들아? 꽃은 가져. 꽃, 아까 거기 해바라기 같은 곳. 해바라기 같은 곳을 가져 얘들아. 저기 왼쪽에 지금 못 가나? 꽃은 안 돼? 아직까지 갈 수가 없네. 근데 빠지나? 저기 이거 빠지면서 부쉈어도 될 것 같은데? 아, 여기로 가지네. 아, 가지들 반대편에 가지지? 반대편에 아까 여기 바로 찾았죠. 여기서 뭔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.
와 잠깐만 연결돼 있어 여기. 빠지나? 아 여긴 빠진다 반대편은. 으아! 빠지고 그 다음에 글로 쭉 가면 빠진단 말이야. 근데 잠시만 야 여기는 안 빠질 것 같은데. 빠진다. 와 시그레 여기도 빠져. 밑에도 빠진다.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풀이거든. 풀인 자리에서 이런 쪽 가야 되지. 일단 쪽 가볼까? 1코다. 아니 1코다. 아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. 아 빠져 여기서. 아 이게 잘만 길만 딱 찾으면 연결될 곳이 있을 거예요. 또. 우와. 여기서. 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다. 여기 더 가면 이제 빠지거든. 여기 밑에는 길이에요. 아 여기서 뭐 찾을 거 없나? 아 여기서 저 앞엔 빠지는데. 여기까지 클이거든. 어? 요 밑에 요 밑에 이거 길 아니지 않아? 자 일단 요정도만 합시다. 네, 더이상 이제 찾기가 어렵네요. 일단 15분 동안 멘탈을 했는데 이제 더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무술 타진다고? 아 잠깐만 이제 타임 동수가 지금 또 끝내려고 했는데 아 한번 찾았다고 하거든요. 나가서 따라갈 테니까 가봐. 일단 나갔어. 그 다음 어떻게 해? 어디 간 거야? 다시 뒤로 와봐. 어떤 거 탄 거야? 벽 탄 거야 이거? 벽 타야 돼 이거? 우와 시부래 진짜. 오 대박 잠깐만. 우와 무술인 타죠. 우와 대박. 우와 잠깐만. 끝까지 클리어. 와 잠시만요. 와 미친 이거 길을 또 이렇게 찾네. 와 미쳤다. 그 다음 이제 여기서는 끊겼네.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. 아 빠집니다. 마지막으로 딱 해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. 나 좀 잘 타지 잘 타지 않는데. 여기서 차 돌리고 여기서는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비스 숨겨진 바닷길에 숨겨진 진짜 바닷길을 찾았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맵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박했고 아까 그 이제 벽 타면서까지도 중요하고 닥치고 다음번에 벽 타가지고 더 연결된 곳이 있나 없나 한번 더 찾아서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.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